네, 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많이 관심이 있으셨는지 관련 이슈를 알아보고 향후 전망까지 간단히 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네, 첫 번째로 관심 많았던, 검색 많았던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제가 자동차주를 말씀드릴 때마다 매도 의견을 드린 적은 없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보유하고 반등까지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마 완성차 업체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지친 부분도 거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완성차 업체는 이제 실적도 좋고 잘 팔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뭐더 크게는 뭐 플라잉카라든지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뭐 시장이 안 좋아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차량 반도체 부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차량 반도체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올해가 지금 막상 와 보니까 어때요? 상반기에도 해소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해소되려면 최소한 하반기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연되다 보니까 지금 신차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때요? 차를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인기 차종은 뭐 1년 반도 기다려야 되고, 기본 이제 막 1년 정도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는 차가 많습니다. 돈 주고 사고 싶은데도 안 준대요. 1년 기다리래요. 1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차량 반도체 부족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이제 당분간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주를 누르는 악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소는 됩니다. 언제 해소될지를 확실히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은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고 결국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 보유하신 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셔야 될 시기입니다. 버티다 보면 분명히 전고점 혹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 보유하신 분들은 뭐 주가 자주 보실 필요 없으니까 일단 차량 반도체 부족 이슈 언제 해소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홀딩해 나가는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 굉장히 이제 주가 하락을 많이 보이다가 지수가 반등하면서 살짝 바닥권에서 반등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뭐 실적이라든지 단일 게임 의존도가 높다는 이런 단점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바닥 확인 구간이라고 봐요.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고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빠른 반등까지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완만한 반등을 다진 이후에는 재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 나온 이슈 하나가 있었어요. 네, NFT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게임주가 이 메타버스와 NFT를 안으면서 한참 막잘 달려나가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 리스크가 터지다 보니까 성장주의 대표격인 게임주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메타버스와 NFT 시장이 고성장을 보인다는 것, 네, 이것은 어때요? 팩트입니다.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 게임주는 다시 한번 성장주를 주도하는 흐름을 줄 거예요. 다만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닐 뿐인 거죠.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어떤 게임주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물론 크래프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크래프톤이 워낙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니까 네,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단일 게임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이 대부분 흐름이 좀안 좋았어요.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단일 게임 의존도, 배틀그라운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단일 게임이 잘 되면 주가가 좋고 안 되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니까 NFT가 됐던 신작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은 계속 사측에서 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종목도 게임주인데 이것도 단일 게임 의존도가 높아요. 네, NC소프트예요. NC소프트는 제가 런앤런에서 한 네다섯 번 정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리니지라는 IP의 가치에 모든 게 달렸다라는 건데 지금 리니지 M 주요 게임이라고 볼수 있는데 매출이 많이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내적으로도 뭔가 이벤트성 혹은 뭐 상품성, 미끼성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이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예전의 영광을 찾기는 어려워요. 이것도 이제 뭐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단일 게임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에 노출이 돼 있어요. 엔소프트는 리니지를 빼면 사실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리니지가 거의 대부분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니지가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리니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리스크 노출도가 너무 높다라는 것. 관건은 뭐죠? 네, 신작입니다. 이번에 신작 게임이 대거 공개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네, TL이라는 신작이 가장 이제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TL은 뭐냐? 또 리니지입니다. 더 리니지예요. 더 리니지. 결국 이제 리니지를 또 따왔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따라서 NC소프트의 주가가 움직일 것 같아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빨리 반등하기는 어렵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NFT라든지 이런 그 메타버스라든지 계속해서 신작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한 게임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C소프트의 추후 행보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종목인데요. HMM입니다. 제가 HMM을 예전, 그러니까 한 작년 정도에는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실적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 좋아요. 하지만 그걸 거의 다 반영한 주가라면 부담스럽죠. 실적은 엄청 좋은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바닥권에서 뭐 10배 올랐다 이러면 악재 없어도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HMM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계속 꺾였던 건 결국 밸류 부담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이제 작년 창사일에 최대 실적이 달성된 부분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았고 또 시장이 꺾이면서 HMM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밸류 매력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밸류 매력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실적 기대감이 부각되니까 저점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려면 눌림 후 재반등을 시도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HMM은 궁극적으로 올해도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시도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눌림 후의 재상승을 노리는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지루하실 텐데 대형주 중에서 포스코입니다. 철강 업황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기존에 생각했던 것만큼 업황 회복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뭐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철강주가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방산업이 좋아야 돼요. 철강의 대표적인 전방산업 3개, 자동차, 건설, 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전방산업의 업황이 나쁘진 않지만 업황 개선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감은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도 투자 심리가 약간 이제 위축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제 생각에는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강이라는 게 예측이 어려운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시성을 두고 실적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 실적에 잘 맞게 나옵니다. 뭐 인프라 관련된, 건설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조선 관련된 이런 업황이라는 게 갑자기 훅훅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수요, 철강석 가격 이런 여러 가지 거시적인 변수들이 갑자기 이제 급변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주가 역시도 예측 가능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스코는 좀 지루한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결국은 이것을 깨고 이 지루한 구간을 뚫고 올라가려면 전방산업에 대한 회복이 가시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해도 포스코는 올라갈 거예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방산업의 회복 속도를 꾸준하게 체크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섯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제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장중에 나오는 특징적인 종목이라든지 저희 많은 시황이라든지 교육 영상 보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장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업황 관련된 이슈들 제가 매일매일 장중에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